빼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26kg를 감량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하시잖아요. 우리 네. 사례자분은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셨지만 돼지고기 수육을 참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고단백 다이어트법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교수님? 네. 물론 탄수화물을 전혀 드시지 않으면서 고단백 식이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간의 체중 감량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체내 수분이 고갈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사례자분처럼 삶은 소육으로 드시는 게 좋겠고 아까 보신 것처럼 녹황색 채소 외에도 해조류나 다른 음식들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는 내 건강 상태에 맞게 과하지 않게 적당량 드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기왕에 이렇게 드시는 돼지고기 보다 더 건강하게 효과 200% 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다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어떻게? 삶거나 쪄서 먹어라. 예. 네, 돼지고기를 건강하게 드시려면요. 좀 전에 사례자처럼 돼지고기를 굽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삶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삶는 과정에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질이 한 10에서 20%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 형태입니다. 돼지고기를 삶는 조리 방법은 조리 온도가 섭씨 100도에서 120도 정도로 비교적 저온이에요. 그래서 지방의 산화가 적고요. 산패가 적는 거죠. 또 소화도 좋도록 그 육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요. 삶는 조리법을 권장합니다. 네. 근데 뭐 수육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알지만 네. 제가 삶으면 왜 이렇게 질기고 맛이 없는지.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 잘 안 먹거든요. 아, 그러신 분들 비법이 계시더라고요. 있을까요? 네. 비법이 너무나 간단해서요. 돼지고기가 맛있으면요. 네. 정말 수육이 맛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네. 원육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제가 넣는 거 정말 이게 다냐고 그럴까 봐 좀 걱정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무슨 쌀이에요? 삼겹살이에요. 한돈 삼겹살. 한돈 삼겹살 준비했고요. 이건 네. 청주예요. 청주요? 청주랑 뭐 물이랑 살짝 섞어도 괜찮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컵 반 정도 준비하시고 된장. 아, 이게 너무 간단한데. 네. 그리고 이거 제가 말했듯이 집간장. 국간장. 네. 그리고 후추. 지금 이게 다거든요. 끝이 다예요. 너무 간단하죠. 저보고 막 선생님 돼지고기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네. 별거 없어요. 그래도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원육이고요. 그다음에 네. 오늘은 이제 약간 물을 거의 안 넣고 찌듯이 조리를 해볼 거예요. 요즘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양파를 듬뿍 뭐 한 개, 두 개 다 넣으셔도 양파를요. 저수분 방법인 네. 거죠. 그리고 이층을 까시는구나. 파도 듬뿍 네. 깔아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부담 없이 그냥 딱 고기 얹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누누이 말하지만 원육이에요. 원육이 좋은 걸 고르셔야 고기는 음식은 뭐든지 맛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양고추 위에다가 좀 올려주고 예. 칼로 하면 안 돼. 저렇게 손으로 뚝뚝. 그다음에 매운내가 확 올라오죠. 확 올라오죠. 예. 후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준비한 된장물.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돼요. 보통 수육보다는 물을 적게 넣겠어요, 적게 진짜. 우리 그냥 이렇게 자박하게 깔리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물이 돼지고기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해서 불을 딱 켜서 지금 네. 바닥에 그냥 자박하게 네. 깔릴 네. 정도예요? 그리고 살짝 끓어오르면 그때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끓여볼게요. 네. 여기 끓인 거. 어떻게 몇 분 정도 조리하면 될까요? 오, 보세요. 양이 훅 줄었죠? 힘이 확 죽으면서 네. 네. 힘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쵸. 네. 네. 어머, 너무 보입니다. 너무 흐물흐물 잘 익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도마로 옮겨서 한번 네. 잘라볼게요. 갈게요. 이거 몇 분 네. 정도 짧은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네. 와서 했으니까 한 4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45분 정도? 우리 시작 때 막 했으니까. 네, 시작할 때 좀 와서 준비하죠. 썰리는 느낌 보시면 주부님들은 부드러운 거를 다 짐작하실 거예요. 뜨거워요. 네, 네. 제가 좀 잡고. 보통은 내가 집에서 하면 이게 잘 안 썰려갖고. 안 썰, 지금 막 썰면서 부서지는 거 보셨죠? 그리고 고기가 향기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야, 네. 진짜 연하다. 진짜 연하죠? 네. 이렇게 해서. 부스러질 정도. 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파채 같은 거에다가. 예. 이렇게 올려서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되면. 일품 요리죠, 이런. 오늘 저녁은 이거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데.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 파채를. 네. 딱 감싸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영탄씨 먼저 드세요. 아까 사례자분도 보니까 네. 채소랑 같이 드시면 좋고 네. 눈만 또 잡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고기 잘 먹어서요. 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게 한번, 잘 됐을 거예요. 너무 호호해서 드세요. 부드러우면서도 네. 파가 파묻힘을 싹 잡아주면서 사실은 양념이 별게 들어간 건 없어요. 네. 네. 와 진짜 물에 풍덩 안 담그니까 네. 그 고기 맛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맞아요. 응축된 그런 맛이 납니다. 진짜 네. 좋아요. 김승희 아나운서가 돌아오지 않아서 저는 그냥 여기서 혼자서 두 분은 드세요.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똑한 돼지고기 섭취법 두 번째 한번 열어봅니다.
근육이 없고 비실비실하다면 한 번에 포식하지 말고 뭘까요? 이렇게 꾸준히 먹어라. 어떻게? 맵기 반찬으로 꾸준히 먹어라.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폭식보다는 꾸준히 먹는 게 좋은 거죠. 네.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많이 먹으면 저장됐다 나중에 에너지로 쓰지만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체내 대사되지 않고 오히려 질소 찌꺼기를 남기기 때문에 간이나 콩팥이 이거를 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끼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요. 매 끼니마다 적당량씩 꾸준하게 복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같이 오늘 고기 많이 먹었다고 폭식하고서 일주일 동안 고기 안 먹어도 되겠네. 이 방법 나쁜 방법이고요. 매 끼니 꾸준히 조금씩 드시는 게 생체 이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다음 방법입니다. 이가 약한 사람은 어떤 조리법? 수비드 조리법으로 연하게 먹어라. 수비드? 수비드가 네. 뭘까요? 네, 한글로는 진공저온이라고 하는 이 수비드는 프랑스 언어인데요. 이 음식물을 밀폐된 용기 안에 넣어서 저온에서 천천히 가열하는 그런 진공저온 조리법의 일종을 수비드라고 합니다. 실제 이 물의 온도는 55도, 섭씨 55도에서 61도니까 뜨거운 물은 아니에요. 그냥 따끈한 정도의 물에 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이 조금 길은 그런 특징이 있지만 음식물이 갖고 있는 원재료가 갖고 있는 맛이라든지 향, 질감, 영양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기를 못 드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가 약해서 그런 이유가 많은데요.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수비드 요법으로 조리하시면은 잘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수비드 하면요. 네.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데 선생님 네. 집에서 맛보는 걸 알려줘야죠.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방법을 제가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수비드도 돼요? 네. 일단 고기를 준비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소금, 후추, 그다음에 포도씨유나 올리브유를 뿌려서 이렇게 밑간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잘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닐에 넣어서 진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진공, 만약에 진공팩이 없으면 빨대를 이용해서 진공을 좀 만들어주셔도 되거든요. 해서. 그래서 공기를 쫙 빼서 이 밀착을 탁 시킨 다음에 이제 물을 조금 끓여주시면 돼요. 네, 물을 끓는 물에다가 이제 저는 찬물을 한 컵 정도 넣거나 아니면 그냥 담아서 보온밥통에 보온으로 2시간에서 4시간인데 얇으면 2시간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테이크용으로 하면 4시간 이상 해놓으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가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바로 요리가 돼서 네. 수비드가 여기 앞에 와 있는데 야 네. 요거 한번 보시면요. 와 어떻게 생겼어요? 진공 상태라서 제가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데 제가 대신 한번 맛을 쫙 한번 봐줄 텐데요. 요렇게 해서 잘 익네. 네, 부드럽게 해서 앞뒤만 살짝 이렇게 이제 색깔만 내준 거예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굉장히 부드럽죠? 야, 이게 집에서 했는데도 이 맛이 나네요. 레스토랑이 아니라 오늘 집에서 해 드시는 겁니다. 네. 오, 그러니까요. 돼지고기 이제 똑똑하게 먹는 방법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소화력이 약하다면 저녁 말고 이때 먹어라. 아침, 어이? 점심에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유가 네, 뭘까요? 맞습니다. 돼지고기는 원래 아침에 먹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저녁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별로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나 점심 때 먹으면은 낮 동안에 운동을 하면서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 점심에는 채소가 첨가된 육식을 하시고요. 저녁에는 고기가 첨가된 채식을 하십시오. 네, 자.